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 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 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 독재는 명백한 진짜 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공정입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을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이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짓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책임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 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지원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자문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는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